윤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윤리?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가 뭐죠? 주로 윤리가 다루는 윤리란 무엇을 다루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예? 그것은 비도덕적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그 윤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윤리가 다루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행위가 옳은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윤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이론입니다. 행위 이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윤리와 도덕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쓰죠? 아,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비도덕적인 겁니다. 그건 윤리적인 겁니다. 비윤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떨 때 윤리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가. 윤리는 보통 에틱이라고 부르고, 도덕은 모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언어적으로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란 우리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법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거, 이것은 도덕입니다. 쓰레기를, 불법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척하지 않는 행동, 이것은 도덕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느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왜 도덕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을 따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궁구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란 뭐냐? 여기 이제 윤리라는 말 앞에다가 기독교, 크리스천, 에틱스 이렇게 이제 붙인다면 기독교 윤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반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뒤에 나오는 반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후회한다,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요. 리프렉션이라는 것은 성찰한다. 한번 되돌아보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것. 네,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먼저 우리 기독교인에게 윤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따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참된 행동이 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거죠. 이게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윤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아닌 물건, 자연, 이것도 이 문제도 있는 거죠. 예, 대물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에 대해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 이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인 이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동료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건 개가 될수 있고, 동물이 될수 있고, 또 자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환경 윤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 윤리는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 이트에 관한 거, 네. 어떤 것들, 어떤 동물들, 어떤 식물들, 환경, 이런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시 종합한다면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종교적인 신앙적 관계에 근거해서 이웃에 대한 관계와 자연과 다른 대상에 대한 관계를 올바로 이렇게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